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제33회 공인중개사 대비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내년도, 즉 2022년도 시험은 이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그 일자를 정해놨는데요. 2022년도 10월 29일 토요일 날 시험을 보기로 확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부터 나름대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면 그 시험에서 여러분 모두 다 합격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한 만큼 차분하게 계획을 잘 설계하셔 가지고 바로 꼭 내년에 합격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면서 여러분들 함께 힘을 내서 열심히 해봅시다. 자, 이 시간에는 올해 공법을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 그리고 공법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공법을 대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기초 입문 과정으로서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동산 공법은 2차 과목이죠. 2차 과목이면서 약간 양이 많아가지고 공부하시는 여러분께서는 약간 부담이 될수 있는 그런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잘 정리해서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함께 호흡을 맞춰서 열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대부분 쉽게 재밌게 공부하면서 합격을 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부동산 공법이라고 하는 이 과목은 어떻게 돼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2022년도 10월 29일 토요일 날 시행되게 되는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우리가 대비할 때에 1차하고 2차를 이렇게 구분해서 보죠. 1차 다 아시다시피 두 과목이 있죠. 민법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학개론 이렇게. 그리고 2차 과목에 세 과목이 있죠. 부동산 공법하고 그 다음에 이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그 다음에 부동산 공시법하고 세법을 묶어서 한 과목으로 보고 있기에 총 2차 과목이 세 과목입니다. 이세 과목 중, 자, 이 부동산 공법 2차 과목이죠. 이왕에 나온 김에 1차 두 과목은 바로 총 오지 선다형으로 해서 각각 40문제 해가지고 80문제가 출제되죠. 이 1차를 공부하신 분들, 1차 공부하신 분들, 동시에 이름들은 1차를 꼭 합격해야 2차가 의미 있다는 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죠? 1차 40문항 중 각각 과목마다 과락자가 있으니까 16개 이상 맞춰가지고 40점 이상을 획득하고, 그리고 1차 과목만 합산해서 평균 60점을 획득하면 1차 합격자가 되죠. 그런 분만 2차가 의미 있게 되죠. 그래, 그런 분들은 2차도 똑같이 과목마다 그 40점 이상 획득하고 합산 평균 3으로 나눠가지고 2차 과목도 60점 이상 획득하면 바로 2차 합격자가 되어서 최종적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주게 됩니다. 네, 지금은 이와 같이 절대평가로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 일부 상대평가를 가지고 시험을 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국토교통부에서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상대평가는 아직 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 생각인데요, 상대평가로 전환할 필요성은 없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공인중개사가 지금 32회차,
지금까지 진행해 왔는데 쭉 절대평가로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루아침에 상대평가로 전환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이라는 것은 그렇게 전환할 그럴 만한 그 자격 시험이 아니니까 상대평가로 전환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전환하기가 쉽지 않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이 절대평가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우리는 각각의 과목마다 가락을 면해서 60점 평균 획득하면 되니까 마음먹고 독하게 하시면 1년이면 충분히 합격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설프게 이걸 공부하게 되면요 뭐 1년 2년 해도 안 되는 경우도 없잖아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공부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박차를 가해서 꼭 합격증을 손에 쥐어야겠다는 그런 절박한 심령으로 좀 임해가지고 단번에 합격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본인도 좋고 가족 구성원들도 좋습니다. 그래서 바로 2022년도 10월 29일 날 딱 시험 끝났다. 그러면 기분 좋게 나는 합격이다 해가지고 모든 공부를 마무리 짓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시작이 중요하고 빨리 할수록 좋아요. 이 자격시험은.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시작했다면 여러분은 내년도 이맘때는 바로 합격자가 되어서 있을 것입니다. 그 대신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라는 것은 성실하게 꾸준하게 바로 이렇게 진행을 시험 볼 때까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1년 동안 계획을 잘 설계해가지고 시간을 잘 관리하시고 건강 잘 관리하시고 바로 이 시험 공부에 좀 집중해서 매진한다면 충분히 합격증을 손에 쥘 수 있다라는 것. 자, 이때 우리 부동산 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2차 과목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40문항이 출제된다고 했죠. 그리고 시험 보는 시간은요 50분을 줍니다. 50분. 그래서 시험 보는 시간 부족함이 없도록 하고 있죠. 그래 1차 2차를 동시에 내년도 10월 29일 날 토요일 날 바로 9시 때 진행해서 오후 4시 20분까지 쭉 진행하는데 이게 묶어가지고 바로 1교시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거 총 50분 주고 있기 때문에 과목마다 100분 동안 시험을 봐요. 그리고 이 시험 끝났다 그러면 잠시 정심 시간을 갖고 쉬었다가 2차 과목을 보게 되는데요. 2차 과목도 이렇게 두 과목을 2차 1교시 그리고 이거 2교시 해가지고요. 나눠서 봅니다. 그래서 이거 100분 동안 시험을 보고요. 그리고 시험 끝나면 잠시 쉬었다가 다시 2교시를 진행해서 50분 동안 시험을 보게 합니다. 이렇게. 그래 한 오후 4시 20분이면 끝나요. 이렇게. 시험이 끝났다. 이제 귀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귀가해서 저녁 시간 갖고 잠시 기다리고 있으면 오후 6시에 이 산업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가답안을 제고합니다. 가답안을 제고함과 동시에 기출문제도 바로 공개를 해요. 제가 이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한테 연락을 해서 이 기출문제도 즉각 좀 공개를 해주라 해가지고 공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월요일날 그 직원들이 출근해가지고 그 토요일날 시험 봤다 일요일날 쉬었다가 월요일날 출근해가지고 9시 넘어서 기출문제를 올려주곤 했는데 제가 직접 관계자한테 전화해서 기출문제도 즉각 올려주셔라 해가지고 이번에 보니까 바로 올려놨어요. 그래서 가답안하고 기출문제지를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답안을 보시면은 바로 자기가 시험장에서 문제 풀면서 그 답지에다가 체크하고 또 시험지에다 체크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집에 와서도 충분히 자기가 어디다 체크했으면 알 수 있으니까 바로 점수를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바로 합격과 불합격은 6시면 바로 드러납니다. 그때
가답안을 가지고 체크해가지고 점수가 나왔다 그러면 그것이 확실해요. 크게 이변이 없는 이상 그건 그대로 확실하니까 합격과 불합격을 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때 가답안을 가지고 합격을 하면 기분 좋을 것이고 좀 실력이 다 차지 못해서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좀 기분이 좋지 않을 것인데 모든 것은 본인에게 그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에게 그 실력이 아직 차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맛보게 되게 되죠. 그래서 누구를 탓할 것은 못되고 본인에게 그 책임을 물어서 각성하고 다시 도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 다음에는 충분히 합격할 수 있거든요. 올해 시험을 보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그 결과가 안 좋았다고 해서 낙담하지 마시고 모든 것은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본인도 마음이 아프지만 결과 안 좋으면 더 안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바로 가족 구성원들이죠. 가족 구성원들은 말을 못하지만 더 마음 아파집니다. 그래서 그런 점 감안해서 다시 한번 당차게 일어나가지고 재도전을 하시는 것이 오히려 가족 구성원에게도 힘을 실어주는 격이 되죠. 그래서 앞으로 혹시 올해 시험 보셔가지고 합격의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든가 공부를 했는데 1차만 합격하고 2차를 다시 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신 분이 있다면 빨리 도전해서 빨리 다시 시작해서 출발을 하는 것이 내년에 합격을 하는 바로 지름길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 시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부동산 공법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강의를 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 부동산 공법을 23년 차 이제 23년 차가 돼가는데요. 공법을 23년 차 쭉 강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출제되어 왔고 또 앞으로 뭐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다 분석해서 이 머리에 새겨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정책을 국가에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동산 정책을 바로 법제화시켜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부동산 공법 관련 내용들이거든요. 부동산 공법의 내용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바로바로 반영해서 법을 개정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된 내용들도 많아요. 해년마다 올해에도 2021년도에도 개정된 내용이 많았죠. 그 내용을 제가 바로바로 그 자료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지런하신 분들은 그걸 봐가지고 점수화를 시켰을 것이고요. 만들어 이렇게 개정된 내용을 바로 제가 밤샘에서 정리해가지고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볍게 보고 공부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바로 점수화 시키지 못했을 겁니다. 올해 시험에도 이 개정된 내용이 7문제 바로 나와버렸죠. 그래서 개정된 내용도 우리는 관심 있게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개정된 내용은 제가 바로 그 개정된 내용들을 다 정리해서 여러분한테 정리를 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자료를 드리면 그때그때마다 그걸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바로 합격을 빨리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그동안 제가 어떤 문제가 기출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다 머릿속에 깨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한테 강의를 해드리면서 시험에 나올 것들 위주로 추려서 제공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편안한 마음으로 저의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 부동산 공법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추려서 여러분한테 딱 입에다 떠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은 그걸 받아서 꼭꼭 씹어서 잘 소화해가지고 머리에다 새겨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공법 모든 시험 공부란 게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바로 이 반복이 중요해요. 반복이 중요한데요. 최소한도 합격을 보장받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10번을 봐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십시오. 10번을 봐야겠다. 그 10번이라고 하는 해독수도 지금부터 시작해서 바로 2022년도 10월 29일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해서
10회덕이지. 혹시 뭐 작년도 재작년도 쭉 공부를 했다. 그때 좀 했던 공부량이 있다. 그건 의미가 없어요. 다 그 사라졌다 생각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바로 이 지금부터 시작해서 10회덕을 채워가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10회덕이라는 것도 이렇게 지금 우리 부동산 공법 기본사 나왔잖아요. 기본사가 나왔는데 이 기본사가 약 몇 페이지입니까? 700페이지 되잖아요. 이것도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제가 수업 시간에 시험에 나올 걸 체크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만 반복해서 10번 보고요. 그리고 이 기본사 과정이 끝나면 바로 다시 여기서 다시 제가 출해가지고 시험에 나올 것들을 핵심 요약집으로 만들어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또 강의를 통해서 같이 우리가 정리합니다. 그런 핵심 요약집이 또 이 양의 반반으로 줄어들면요. 그걸 가지고 다시 한 5번, 6번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이 단원별 객관식 문제집을 또 여러분한테 제공을 할 것이고 그걸 함께 풀어나갈 것입니다. 그런 객관식 문제집을 풀 때 다시 해독서를 늘리면 돼요. 그래가지고 또 바로 시험에 임박하게 되면 이 단원별 문제풀이 다 끝나고 나서 동형모의사, 본 시험과 똑같은 문제용으로서 바로 40문항의 동형모의사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하고 함께 풀어나갑니다. 한 4회분 이상 이렇게. 그러면 그때마다 시험에 나올 것들을 다 핵심 정리해서 드리니까 그때 다시 반복으로 해가지고 바로 정리하면 해독서가 차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시험장에 들어가게 될 때까지는 최소한도 10회독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시험장에서 바로바로 생각나가지고 답을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러려면 최소한도 몇 회독을 쳐야 되냐? 10회독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래 10회독을 반복해서 보면 돼요. 10회독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10회독을 해가지고도 합격을 못했다. 우리가 말입니다.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사람을 바로 사귀어가지고 바로 내 사람을 만든다라고 할 때는 10번 찍으면 된다 이런 말도 있죠. 나무를 10번 찍어서 넘어가지 않으면 그건 좀 그렇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이렇게 10회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합격을 못했다 그러면 그분은 공부하는 머리가 아니니까 바로 공부를 이제 그만해야 돼요. 그분은 공부할 머리가 아니고 다른 일을 해야 할 머리입니다. 그래서 10번을 했는데 반복해서 공부를 했는데 하지 못했다. 그럼들은 공부를 할 머리가 아니니까 방향 전환해서 다른 일을 할 필요가 있고요. 10회독 하면 대부분 거의 다 99% 합격하니까 10회독을 채워나가도록 꼭 생각해 두십시오. 10회독을 하기 전에는 뭐 공부했다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이걸 꼭 기억해 두십시오. 몇 회독이다고요? 10회독. 이걸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 10회독을 채워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 이제 지금부터 출발해가지고 이 기초 입문 과정을 우리가 진행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기본서를 우리가 그 기본적인 이론, 기초 과정 이렇게 그다음에 심화 과정 이런 식으로 진행해가고 그다음에 이 기본서의 과정이 끝나면 핵심 요약집 만들어서 핵심 요약집을 가지고 또 진행하고 그다음에 단원별 문제집을 또 만들어서 우리가 함께 풀면서 그걸 바로 진행하고 그때는 핵심 요약집도 병행해서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동형 모의고사를 또 정리해서 나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10회덕이 이루어지니까 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성실하게 임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성실하게 바로 임할 필요가 있다. 그래 이 공부를 할 때는 크게 요행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요행을 바라서는 절대 안 돼. 합격 못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무슨 이런 체계도 있잖아요. 부동산 공법 체계도. 그 시중에 돌고 있는데 이런 부동산 공법 체계도 간 그 얍삭한 책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100% 떨어져요. 그런 책 가지고 하지 마시고 충실하게, 성실하게 먼저 기본서를 좀 보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순차 이렇게 진행을 해서 실력을 다져야
공법이 어떻게 나오든 바로 풀어서 합격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얍사간 이런 체계도 같은 것들은 크게 신경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 이 객관식 시험이라는 것은 바로 구석지 구석지 구석지에서 다섯 개 지문을 만들어서 한 문제를 구성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체계도 같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뼈대만 해가지고는 절대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그냥 공부할 때는 편할지 몰라도 본 시험장에서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 이제 이 부동산 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몇 개의 법률로 구성되어 있냐? 우리 기본서를 보시면 말입니다. 기본서 차례를 한번 보실래요? 차례를 보시면 제1파트 해가지고요. 바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나와있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다가 12문제 출제 이렇게 한번 써보십시오. 12문제 출제 이렇게 써보시고 그 다음에 2파트 2편으로 가셔서 도시개발법이 나와있죠. 도시개발법에 따른 6문제 출제 이렇게 6문제. 그 다음에 제3파트 있죠. 그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 거기다가 바로 6문제 출제 이렇게 쓰시고요. 제4파트 건축법 있죠. 건축법에다가 7문제 출제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제5파트 주택법 있죠. 주택법에다가는 7문제 출제 이렇게. 그 다음에 6파트 해가지고 농지법 있죠. 농지법은 2문제 출제 이렇게 딱 기재를 해놓으십시오. 목차에다가. 자, 이제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의 부동산 공법이라는 이 과목은 바로 한 과목으로서 40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보시다시피 6개의 개별 법률로 구성되어 있다. 이걸 알 수 있죠. 6개의 법률로 구성되어 있구나. 이걸 먼저 딱 머릿속에 딱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공법은 몇 개 법률인가? 6개 법률. 6개의 개별 법률로 구성되어 있구나. 이렇게. 6개의 법률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공법에 총 40문항이 출제가 된다 했죠. 그런데 법률마다 출제 문항수가 다르구나. 이걸 우리가 체크해 봤죠. 그래 조금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었고요. 이게 몇 문제 출제된다고 말씀드렸나요? 12문제 출제된다고 그랬죠. 그래 40문항 중 이게 가장 많이 출제됩니다. 바로 30%를 차지하고 있죠. 12문제는 40문항 중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시개발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도심의 주관경 정비법이 있었죠. 그래 이 두 가지 법은 개발과 정비할 때 적용되는 법으로서 사업과 관련된 법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절차, 도심의 주관경 정비사업 절차 이런 절차법으로서 각각 6문제가 출제되었죠. 그리고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이 건축물을 바로 건축 사용할 때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규제하겠다는 것이 건축법이 있었어요. 그리고 건축물 중에서도 주택을 대규모 건설 공부해서 국민의 주관정을 도모할 때 적용을 하겠다라는 법이 주택법으로서 바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법은 출제 문항수가 같았죠. 각각 7문제,
7문제 이렇게 출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농지법이 있었던 거죠. 이 농지법은 두 문제가 출제됐죠. 자, 바로 2021년도 최근에 시행된 10월 30일 토요일 날 시행된 이 시험에서는 바로 이 여섯 개의 법률과 관련해서 이게 정말 쉽게 나왔습니다. 올해는 2021년도 제32회 시험은 좀 쉽게 공법을 출제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제33회인 2022년도 10월 29일 시행될 그 시험에서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공법이 올해같이 쉽게 나오지 않을 걸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공법이 상당히 좀 난이도 높여가지고 출제를 했는데요. 바로 이 올해는 코로나 시국의 그 영향 하에서 우리 수험생들 고생 많으니까 시험을 좀 쉽게 출제해가지고 편안하게 합격에 나가도록 기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인 우리 2020년도, 2022년도 시행되는 그 시험에서는 공법이 다시 본래의 그 상태로 돌아가서 난이도 다시 조정해가지고 어렵게 낼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단단히 마음을 먹고 우리는 차분히 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이 제1편에 나오는 국토의 계획 및 이관한 법률, 이 법률은 실무에서도 중요하고 시험공으로서도 중요하다 해서 모든 이 공법에 있어서 뿌리가 되는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그래서 이 법에서는 12문제 나옵니다만은 12문제 나오면 다 맞춰버려야겠다라는 각오로 이 법은 파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12문제 나오면 12문제 다 맞으면 좋고요. 또 공부하면 이 법은 바로 다 맞출 수 있도록 출제를 하게 돼요. 올해도 어떤 그 공부하신 분이 바로 저한테 연락 왔는데 12문제 다 맞췄다는 겁니다. 12문제. 그래서 올해 같으면 좀 쉬웠으니까 12문제 다 맞히죠. 설령 어렵게 나오더라도 10개 이상은 맞히도록 계획을 세워야 돼요. 여기서 점수를 얻지 못하면 나머지 법에서는 얻기가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이 주택법이 두 번째로 좀 무난하게 출제가 돼요. 공부하기 쉽단 말이죠. 점수화시키기가 좋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우리는 국토의 계획 및 연합 법률 집중 공략하고요. 5번 주택법을 집중 공략해서 점수화를 시켜야 됩니다. 두 개의 법률만 정확하게 해가지고 바로 하나씩 틀린다라고 하더라도 11문제, 6문제 맞추면 열 몇 문제를 맞출 수 있나요? 바로 17문제 맞출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17문제를 맞춰버렸다. 그럼 일단 공법은 일단 한숨 돌릴 수 있죠. 과락 면했으니까요. 나머지 법률 이것들은 반타작 하면 돼요. 반타작. 이렇게 반타작. 반타작을 하면 돼요. 반타작. 반타작 하면 3개 하면 바로 6개 했다가 이거 3개 맞췄다 합시다. 그러면 9개 했다. 이거 하나 10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0 바로 몇 개 맞춥니까? 27개를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60점 다 넘지 이렇게. 60점. 공법에서 60점을 딱 맞으면 자기 역할을 다 하는 것이고 다른 시험에 있어서 100점하고 똑같은 가치가 있는 것이죠. 공법에서 60점 넘어봐야 의미 없잖아요. 그러나 만약 공법 잘 몰라가지고요. 점수가 잘 안 나왔다. 그러나 일단 과락은 면해야 됩니다. 40점 이상. 그래서 2차 과목의 효자 과목이 하나 있죠. 공인중개사법. 이 공인중개사법에서 점수를 몽땅 얻어가지고 공법으로 좀 보태주면 그나마 쉽게 2차를 합격에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 이 공인중개사법은 공부를 좀 많이 하셔서 점수를 최소한도 80점 이상을 맞춰야겠다. 이런 각오로 임할 필요가 있어요. 그 법을 많이 점수를 얻어야 바로 이 세법이 됐든 공시법이 됐든 공법이 됐든 이런 법의 난이도가 좀 올라가서 문제가 어렵게 나와서 점수가 좀 안 나왔다 하더라도 보태줘가지고 이렇게 합격을 해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해서 이 공인중개사법을 좀 많이 공부해 두실 것을 권합니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공법은 그다지 부담이 되지 않을 거예요.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은 이 저희 강의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바로 여러분이 쉽게 이 공법을 소화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한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섯 개 범위로 구성되어 있구나. 출제 문항수는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 정도를 이 시간에 우리가 체크하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추가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이 시간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잠시 쉬었다가 또 진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죠.